대단하다. 그 열정이 그때보다도 한 100배? 뭐 소수의견때는 되게 하찮았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에게 용계상이란? 그냥 계상이는 계상인데. 정면 위쪽을 두 분 그 자리에. 아, 그 위에 아니고요. 예.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하위 겨우 다시게 바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읽을 때 우리말이 되게 소중하게 지켜왔구나, 지켜졌구나, 그리고 그분들 지켜왔던 그런 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참 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다 라는 데 되게 공감을 갔어요. 그 말모이라는 그 사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마 그 까막눈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면이 좀 끌리게 했던 부분입니다. 네, 진짜 순한 맛이 있는. 네네. 유해진 씨를 보는 것 같아. 유한. 아유, 전 뭐 이렇게 예, 순하지만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좀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보여주는 게 더 오히려 좀 좋은 어떤 기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수의견 때 길게만 하고 긴 호흡을 해서 그런지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완벽한 타인에서 그 염정화 씨랑도 예전에 그랬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함을 느꼈었거든요. 완벽한 타인 오랜만에 봐도 이번 작품 역시 그 전에 소수의견 때 되게 긴 호흡을 해서 그런지 진짜 쓸데없는 그런 에너지 낭비가 없고 그냥 늘 뭐 있던 애 같고 그런 친구 같은 늘 옆에 있었던 예, 예, 예.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호흡을 했을 수 한 것 같아요. 이번 작품 역시요. 그야말로 예. 동네 동생 같아요. 네네네. 그죠? 맞아요. 예. 제가 감히 뭘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전 되게 그러니까 형님을 되게 존경하는 배우로서 되게 존경하거든요. 근데 소수의견 때의 혜진이 형님의 그런 어떤 위트감이나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말모이를 같이 찍으면서 되게 판수 역할이 굉장히 어떤 유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정말 하나하나를 정말 디테일하게 잡아가시는 그 모습 보고 진짜 너무 야 대단하다. 그 열정이 그때보다도 한 100배? 100배? 네. 그냥 뭔가 소수의견 때는 되게 하찮았다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큼 많이 지금 네. 예, 감동적이었다. 네. 네. 네, 알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윤계상에게 유해진이라 절대적인 존경할 수 있는 배우. 네. 모든 면에서 인간적인 면. 나에게 윤계상이라 그냥 계상이는 계상인데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약간 드립 커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겨울에 먹을 만한 그 따뜻한 이렇게 순두부 같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밋밋하지만은 않고요. 또 적당한 또 양념이 있는 먹을 만한 그런 순두부 같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그 자리에, 아, 그 위에 아니고요. 예.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